남북 간 통신 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지난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 협정 체결 이래 통신이 재개됐는데요. 이 놀라운 소식에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친 지난 6월 당시만 해도 남북관계 개선 전망이 불투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꾸준히 노력을 전개해왔고, 통신선 복원은 그런 노력에 포함된 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고 전했습니다. 외신과 해외 전문가들은 이번 소식을 두고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 개선에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먼저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를 지지하고 교착된 핵 협상에 도움이 될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또 그동안 장기화됐던 핵협상 교착 국면에서 돌파구가 마련될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평가했고, 일본 교도통신도 이번 합의로 대화의 기운이 고조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접근하면서도 이번 대화 재개 소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북한 전문 매체인 삼팔로스의 레이첼 리 비상임 연구원은 여러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북한의 공식적인 발표 내용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해리 카지하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도 트위터를 통해 코로나19 해결이 남북 양쪽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상회담이나 핵협상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이번 통신연락선 복원만으로도 한 단계 더 나아간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라몬 파체코 파르도 킹스 칼리지 런던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역시 실질적인 진척이 있기에 늦어 보일 수 있지만 문 대통령은 차기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서 외교를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도 이번 통신선 재개 발표를 환영하면서 남북 관계 개선을 향한 당사자들의 노력, 지속 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비핵화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속 한국 최유미였습니다.